민규의 1분 7초 안에 내 컷 만화 그리기 시작. 민규의 그림 교실. 예.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려드릴 건데요. 기대하세요. 이죠 민규 되셨다. 안녕하세요, 고생했습. 자, 지금부터 오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규가 그린 원호가 완성되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또 짠! 덧대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짠! 원호 빨리 거울 좀 봐봐. 이렇게 비슷하다니까? 어떻게 안 떨어진 것 같다. 저 최근에 그 찍은 사진 하나 이거 뭔가 바다를 표현을 바다. 해보고 싶어요. 바다. 네. 이거 뭔가 초상적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 하늘이고 여기 바다고 그리고 이거 강아지 그 꽃 그 털 그 바람이 그날에 진짜 셌어요. 이제 이 작품을 보면 제 그때 생각도 떠오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됐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직 공사 중이죠. 우와 신기해. 신기하다. 아 너가 다 된 거인가? 이거 액자 놔주면 안 돼, 이거? 네, 안 돼요. 왜? 안 되죠? 왜 안 돼요? 하나만 선물해줘요. 네, 하나 그려드릴게요, 나중에. 아, 아니, 괜찮네. 이거예요. 나 이거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 진짜 예쁘, 괜찮네. 이렇게 또 보니까. 이거 A씨. 이거 진짜 예쁘지? 이거 진짜 잘 됐다. 이거 뭐 내가 집에다 전시하고 싶어. 이거 내가 사놓은 건데 내가 갑자기 뺏어서 그렸다. 액자는 누가? 나 인기가 가는데. 액자 다 우리가 직접 한 거야. 색깔부터 밑에 여백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해서 한 거지. 정말 신기한 게 진짜 아트 갤러리 온 느낌이어서. 사실 제일 내 책임 가는 건 이거긴 해. 왜? 이게 처음 제가 그림 그린 거거든요. 이 작품들 이거 말고도 또 어떤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제가 그림을 처음
처음 그리게 된 게 요거여서 뭔가 굉장히 이제 써있을 날짜도 2017년 8월 11일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되게 뭐 아는 것 같은데 이 작품에 있는 물감을 내가 손으로 직접 집어서 여기 뿌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액자 크기도 똑같고 내가 일부러 반대로 하고 싶어서 여백은 흰색 검은색으로 하고 케이스는 흰색 검은색으로 여기에 잡아서 여기에 뿌린 거야? 와 난 이 그림이 제일 좋아. 그리고 난 이것도 좋아. 이 두 개가 난 명언 그림 중에 제일 좋아. 저것도 이것도 좋아. 이거는 저희가 원래 투어 갔을 때 명언아 저랑 룸메이트였었는데 투어할 때 명언가 방에서 컵 받침으로 두 개 컵 이 가리는 게 있어요. 그걸 뚜껑 뚜껑 뒤에 한참 마이아이 만들었어.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마이아이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했나? 그래서 처음 내가 영호한테 그림 알려줬을 때 그럼 어떻게 그리는 거야 모르겠어 이럴 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말했어. 가수가 된 지 언더 3년 내가 느낀 감정과 성장을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림이라고 생각해. 짠! 오! 시작했어 이미. 아, 뭐 한 거야? 자, 하면 돼? 네. 셋, 짠! 아, 서서 있어요. 서서 있어요. 왜냐면 그쪽이 몰라요? 그럼 이 앉을 자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선생님께 한번 서 있네. 바로 이겁니다. 아, 어렵다 이거. 이거다. 이거 진짜 저 고개 옆에 좀. 자 하나 둘 셋 짠. 오. 어 근데 그럴싸한데? 아니 그러니까 얘가 억지로 웃음 지은 표정이네. 그러니까 어. 뭔지 알지? 잘 그렸다. 어. 둘 셋. 감사합니다. 이야. 약간 시집에 있을 것 같은 그림이야. 너가 그리고 싶은 그림 그렸구나. 밑에 하트가 어쩌면 그래도 저 전에 그린 게 아닌 것 같아. 저 밑에 하트가 그리고 싶은 그림 같아. 바로 이거야. 아 설마 뒤에 에어컨 컨셉인가요? 네. 오. 우지랑 저 머리결. 하나 둘 셋. 우와. 뭐야. 뭐야. 혹시 오늘 렌즈를 안 끼고 오셨나요? 렌즈를 안 끼고 오셨나요? 수상을 했네. 봤어. 아 진짜 빠르게 잘 그렸다. 이번에도 성대적으로 잘 그리신 건 혹시 유시? 야. 근데 트렌드는 정말 유시. 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 시간 비슷한 거. 시름. 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시작. 자, 왜 이렇게 그릴까? 뭐야? 아, 이건 너무하지 않니? 잠깐만 이해 될 거야. 와, 나 이 모양을 봤어. 아, 저는 잡아서 맨날 제 스타일로 그릴 거예요. 이겁니다. 아, 너 캐릭터 고쳐 왔다. 아, 야, 일부러 디노니까 마이클 잭슨 좋아하니까. 네, 본인 보다 그 마이클 잭슨 잘 표현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약간 좀 본인 특징을 좀 카우보이 같다. 살려달라고 해서 그 특징을 이제 마이클 잭슨을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약간 카우보이에 좀 가까운. 카우보이 같아요.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이목구비를 좀 극대화시켜서 그리려고 했는데 조금 약간 느끼해진 느낌도 없잖아요. 네, 맞아. 알겠습니다. 야. 그냥 이런 거를 굉장히 나한테 징징이 반만하고 얘기했잖아.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나서 이거를 좀 표현했어. 야, 근데 뭔? 형 이 그림은 이건가? 어 이거. 내가 그리는 그림에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생각하면 돼.
나는 주하영님 다 귀여운 것 같아. 아 일단 참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감히 한마디 해봐. 무게중심이 네가 뭔데 나